자, 그러면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안보, 유상, 요즘에 가장 핫한 보험 상품, 베스트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있어요. 안보, 유상, 가장 핫한 보험 상품, 베스트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4위는, 네, 일단은 안보 가장 핫한 보험 상품, 베스트 4는 도양생명입니다. 실속 하나로 안보험인데요. 와, 오늘은 그냥 이름과 상품명까지 바로 알려드리네요. 자, 왜냐면 도양생명 실속 하나로 안보험은 첫 번째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두 번째, 다른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는 일반안과 유사함 1대1, 1대1로 가입이 가능한데, DY생명의 하나로 안보험은요, 가장 큰 장점이 1대2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3위는 어떤 상품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한화 시그니처 안보험입니다. 자, 시그니처 안보험의 큰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기 위에 있죠. 첫 번째로는 가입 비율이 필요 없어요. 모든 생명보험 손해보험사가 일반암을 유사함을 넣기를 원하면 일반암도 1대1 아니면 0.5라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일반암 필요 없이 유사암만 단독적으로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업계 누적을 안 봐요. 기존에 얼마나 유사암이 있든 간에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또 일반암 필요 없이 단독으로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오른쪽에 보시면 유사암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암 필요 없이 유사암만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 또한 모든 보험사는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이에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 종양, 제자리암, 대장전망내암. 하지만 한화생명은요, 유방암과 그 다음에 우리 양성 뇌종양이 보장이 된다는 게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바로 2위는 흥국 다사랑 통합보험이에요. 네, 흥국 다사랑 통합보험. 자, 여기 보시면 다사랑 통합보험인데요. 일반암을 비갱신형, 갱신형,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소외감이죠. 손해보험에서 흔히 얘기하는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 이거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가성비는 최고, 소외감은 업셀링이 마지막 찬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 남자 40세 기준으로 일단은 소외감, 유사함이 업계 누적, 생명보험, 손해보험 업계 누적이 일단은 7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1번에 비갱신형 일반암 4천, 유사함 소외감 4천, 1대1로 나도 안보험 비갱신형으로 일반암 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1대1로 4천, 4천 비갱신형 하시면 62,000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갱신형 일반암 2,000, 갱신형 일반암 2,000, 반반으로 쪼개서 넣고 소외감만 4천만 원 비갱신형 놓다가 10년 이후에 갱신형 일반암 2,000을 삭제하고 비갱신형 일반암 2,000과 소외감 4,000을 넣으면 47,000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유, 나 일반암 필요 없는데 왜 1대1로 넣으라고 그래? 나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은 소외감 유사함을 4천만 원 비갱신형 넣고요. 갱신형 일반암을 4천만 원 넣었다가 나중에 10년 이후에 재연장해도 되고요. 불필요하면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금융당국에서 유사함을 계속 축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유사함 4천만 원, 40세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유사함 4천만 원, 여기 보시면 일반암 10년 갱신 4천만 원이면 보험료가 11,000원, 그리고 소외감은 4천만 원, 비갱신이면 12,000원. 보험료가 40세 남성 기준으로 23,000원으로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10년 이후에 일반암을 삭제하면 유사함만 12,000원으로 유지하시면 된다. 자,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대장전망내암은 일반암에 포함이 돼서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암 19,000원, 유사암 24,000원, 10년 뒤에 19,000원 버리고 24,000원만 유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45세나 50세는 유사암이 3천만 원 가입이 되고요.
51세에서 70세까지는 유산 2천만 원으로 가입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년 뒤에 일반암은 갱신형으로 삭제하고 유산만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으로 유지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남성 40세 기준으로 일반암 4천 비갱신, 소외감 4천 비갱신 이렇게 넣으면 6만 2천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일반암 4천 20년 갱신으로 하면 3만 2천 원으로 그래서 20년 갱신하면 좀 더 저렴하긴 한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다. 자, 아, 나 이거 싫어. 나는 유사암 소외감만 4천만원 비갱신화 하고 싶고 일반암은 솔직히 필요 없는데 흥국에서 1대1로 가입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10년 뒤에 일반암 4천만원을 충분히 보장을 받다가 나중에 10년 이후에 삭제하시고요. 유사암만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정말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ABL입니다. ABL 건강통합보험. 예, 많은 분들이 뻔히 아셨을 거예요. 뭐 뻔하긴 하지만 뻔뻔하지만 다시 한번 뻔하게 설명을 뻔하게 드리겠습니다. 재미없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40세까지 일단은 어깨 누적이 안 봐요. 어깨 누적을 안 보고요. 그 다음에 40세까지는 유사암 소외감 8천만원, 40세부터 50세까지는 7천만원, 50세 이후로 80세까지는 5천만원 단독으로 가입이 2구자, 3구자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부분들. 세 번째도 저렴하고, 네 번째 저렴하고, 다섯 번째 저렴하고, 결론적으로 저렴한 게 그냥 짱이에요. 그냥 찐이에요, 찐. 보험료 저렴한 게 가장 좋아요. 암 진단비 천만 원일 때 보험료가 타사보다 가장 저렴한 게 가장 좋잖아요. 하지만 단점은 보험 가입 시 보험 사고력, 보험 청구할 때 그리고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본다. 근데 가입하면 매우 찐찐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